자, 딥러닝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죠. 자, 컴퓨터를 좀 뜯어볼까요? 여러분들 본체 조립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약간 딴소리인데, 여러분들 본체, 노트북도 좋지만, 더 같은 가격으로 빠른 성능을 갖고 싶으면은, 조립 PC도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호객님 취급 받으면서 덤태기를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새는 다나와라고 다나와.com 가시면은 뭐 이렇게 컴퓨터 조립 PC 견적 같은 거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뭐 공부와는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그 주변 기기들에 대한 잡지식이 늘수록 삶의 여러모로 도움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서 쇼핑도 해보시고 어디 보자. 아무튼 여기서 더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자 본체를 뜯었을 때 아이고 이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여기 본체 구조 이렇게 뜯어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본체를 뜯어보면은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조가 보이거든요. 자, 혹시 여기 CPU 보이십니까? 자, CPU가 뭐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죠. 인텔 i7 이것들이 CPU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뭐그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거나 아니면은 뭐그뭐 컴퓨터한테 간단한 컴퓨터가 돌아간다라는 느낌을 주는 모든 계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이제 CPU입니다. 뭐 명령도 내리고 제어도 하고요. 계산도 하고요. 다음에 여기 주기억 장치라고 여기 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인보드가 이렇게 있고 CPU가 꼽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메인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CPU가 계속 통신을 하는 게 이렇게 램이죠. 보통 해서 램 용량이 뭐 16기가 아니면 32기가. 여러분들이 보통 R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파이썬을 쓰셔가지고 데이터 불러오면은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떤 연산을 하면은 CPU와 램에서 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가 단위를 넘어가는 데이터를 여러분 컴퓨터에 불러오려고 하면은 조금 컴퓨터가 힘들어하죠? 자, 램 용량의 영향을 받습니다. 램 용량을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 또 실체감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을까? CPU가 4코, 8코 이런 식으로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CPU, 같은 CPU가 이렇게 몇 개가 들어있는지가 4코, 8코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동시에 크롬을 몇십 개를 더 띄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동시에 R코드를 몇 개를 더 동시에 돌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에 또 꼽혀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 요게 물리적으로 메인보드입니다. 이게 메인보드예요. 자, 또 꼽혀 있는 게 여기 지포스 GTX라고 이게 GPU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GPU 약자를 풀어서 쓰면은 그래피컬 프로세싱 유닛이거든요. 그래서 CPU와 프로세싱 연산 장치라는 건그 뒤에 똑같고 G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인데 그 GPU는 뭔가 그래픽 계산만 수행합니다. 아니, 딥러닝의 웬 그래픽 얘기일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와 어떤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그 본체와 이 GPU에 이게 모니터가 꼽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스토리가 있어요. 옛날에 그 GPU는 게임을 더 빠르고 부드럽게 가속하기 위한 장치로 출발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 어디 보자. 그래서 잠깐만 여기 판서 뒤에 보시죠? 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연산은 CPU가 하고 그다음에 GPU는 그 그래픽 효과를 여러분들의 모니터에 어떤 화면을 뿌려줄지에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3D 오브젝트로부터 정사양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약간 그 기하학적인 연산을 돕는 장치였는데 요거를 잘 뜯어보니까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행렬 연산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거든요. 자, 그래서 GPU 개발하시던 분들이 아, 이거 행렬 연산도 잘할 수 있겠는데 하고 행렬 연산을 돕기 위한 그 보조 코드 같은 걸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딥러닝에도 계속 쓰이고 딥러닝을 가속하는 데 쓰입니다. 자, 제가 저의 그제 강의에 저의 단점 중 하나가 뒤에 나올 얘기를 너무 입이 근질근질해서 미리미리 한다는 건데요. 방금 한 얘기들이 계속 뒤에 또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제가 핵심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육적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GPU는 게임 잘하기 위한 장치로 출발했다. 자, 그다음에 대표 회사로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라고 이 GeForce GPU 만들던 데고요. 그다음에 AMD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데온이라고도 읽고 레이디언이라고도 읽습니다. 둘이 뭐가 좋은지 되게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그다음에 또 이것도 약간 그 주변부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명한 두 회사의 CEO가 둘다 유명합니다.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랑 그다음에 리사수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리사수. 그다음에 젠슨 황은 아마 후왕일 거고요. 자, 우리나라 황씨 아니고요. 젠슨 황이 왜 유명하냐면은 그 지포스라는 게임 잘하기 위한 기기의 그 범용적인 병렬 컴퓨팅으로의 적용 가능성에 먼저 눈을 뜨고 그 딥러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그 수학 코드들을 짜도록 드라이브를 계속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게임 연산을 더 돕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딥러닝 시대의 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도약하게 그 드라이브 한 사람이 젠슨 황이에요. 그다음에 리사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실 AMD는 이 GPU로 유명하기보다는 CPU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인텔이랑 AMD랑 인텔이 뭐 이렇게 옛날에는 펜티엄 유명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i5, i7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AMD라는 또 다른 그 CPU 회사가 있었어요. 펜티엄이랑 적수가 이제 애슬론 이런 코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에 애슬론 나오던 시절에는 둘이 되게 이렇게 비등비등했어요. 그런데 AMD가 조금 곤두박질 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AMD가 상당히 휘청거렸는데 이 리사수라는 CEO가 들어오시고 나서 요그 군더더기 사업들을 다 청산하고 다시 CPU 잘 만드는 거에 집중해가지고 요새는 인텔이 조금 그 주요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인텔의 분위기가 좀안 좋은 틈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리사수가 기본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 MIT에서 박사 받으신 분인데 그 핵심 기술에 집중해 가지고 라이젠이라는 아주 걸출한 새로운 CPU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AMD를 거의 다시 쭉쭉 그 부활을 넘어서서 다시 비상하게끔 만든 사람이 또 리사수입니다. 아마 구글링 해보시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되게 찬양합니다. 이 사람들의 전기도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딥러닝 시대에서는 엔비디아의 지포스가 거의 메인스트림입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수학 계산들을 잘 지원하는 그 코드들을 미리 잘 짜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는 그 지포스 기준으로 좀 얘기를 엔비디아의 제품 위주로 그 논의를 끌고 나갈 것 같습니다. 자, GPU 얘기를 좀 넘어서서 다시 CPU와 vs GPU로 돌아오죠. 여러분들이 그 실습 때 느끼셨죠? 아니, 같은 매트릭스 연산인데 CPU에서 GPU로 옮기면은 왜 이렇게 빨라지는 걸까요? 자, 일단 그 컴퓨팅 파워 자체도 컴퓨팅 파워지만 그 동일 비용에 대한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기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1초에 그 부동 소수점 연산을 몇 번이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제품의 가격 달러로 나눠가지고 가성비를 잰 거예요. 가성비가 어떻습니까? 자, CPU는 이게 얘도 CPU도 분명 이렇게 지수적으로 늘어나긴 할 테지만 뭐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죠. 그에 반해서 GPU는 어떻습니까? 자, GPU의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32비트입니다. 지수적으로 쫙 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이미 2006년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GPU를 이용하면은 그 컴퓨터에서 여러 가지 매트릭스 연산을 포함한 과학 계산을 잘더 빠르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착안해 가지고 CUDA라는 그 C 다음에 이렇게 C로 포팅한 CUDA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C에서 불러올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딥러닝 익스플로전을 만나고 딥러닝 익스플로전 시대가 만나고 그다음에 이미 그 시대를 예견한 CUDA 코드가 그 딥러닝 익스플로전에서 막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CUDA를 막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막 사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호 보완적이었죠. 이렇게 딥러닝 리서처들도 과학 계산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 CPU의 정체된 발전 속도를 뛰어넘어서 더 빨리 계산 속도가 발전하는 하드웨어가 필요했고요. 당선 때를 잘 만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요 그래프를 조금 다시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어디 보자. 자, 대표적인 CPU 중에 인텔 거 말고요. 그 리사수가 내놓은 라이젠 쓰레드리퍼 3970X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어 개수는 뭐냐면요. 자, 프로세싱 유닛 안에 똑같은 일을 할수 있는 이를테면은 CPU라고 치면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크롬을 켤수 있고 R을 켤수 있고 이것저것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텔 CPU 말고 AMD CPU를 갖고 왔어요. 자, 다음에 GPU에서는 엔비디아에서 가장 비싼 그 최근에 나온 GPU인 엔비디아 3900 RTX 3090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CPU랑 GPU는 기본적으로 목적이 달라요. CPU는 컴퓨터 자체를 제어하면서 그다음에 그 범용적으로 여러 가지 수학 계산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일을 할수 있지, 다양한 일을 할수 있고 빠른 강력한 코어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64개가 있어요. 하이퍼스레딩 기술을 이용하면 128개까지 쓸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크롬을 128개를 켜서 128개 서로 다른 작업을 할수 있어요. 자, 그 GPU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할수 있는 코어가 어이구 몇 배가 이렇게 만 개가 넘게 있어요. GPU가 더 좋아 보이죠? 자, 그렇지만 이 GPU에 있는 코어 하나하나는 약간 좀 약합니다. 각자가 병렬적인 일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별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학 계산 정도는 할수 있는 코어가 대신 만 개가 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4개의 코어, 만 개의 코어가 총할수 있는 그 초당 자 테라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부동수 시점 여러분들 실수 표현이 실수 연산 실수를 여러분 그 리얼 넘버를 컴퓨터에서는 부동 소수점 오퍼레이션 플로트는 부동이고요. 포인트는 소수점. 오퍼레이션은 그 연산. 그래서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플롭이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은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약자고 한국어로는 부동 소수점 연산을 몇 회나 할수 있는 건데 그게 단위가 지금 세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6.9 35.69라고 써 있는 건요. 아, T는 테라입니다. 그 메가, 기가, 그 다음에 테라죠. 그래서 잠깐만
메가가 1을 1억인가요? 그다음에 메가가 100만이죠. 기가가 10억이죠. 테라가 1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 풀어서 얘기하면은 실수 컴퓨터 안에 그 표현된 실수 간의 연산을 CPU 기준으로는 자, 하여튼 여기 30이라는 거는 32비트, 이게 4바이트 공간 안에 실수 하나 집어넣었다는 뜻입니다. 32비트로 표현된 실수들에 대해서 몇번 연산을 할수 있느냐? CPU는 6.9조 번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GPU는 1,400개의 코어를 이용해서 1초에 35.6조 번그 연산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보자. 그래서 가격 차이는 오히려 GPU가 더 싼데 일단 실수 연산만큼은 GPU가 더 많이 할수 있죠. 누가 봐도 GPU 고려하는 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의 주요 이야기는 GPU의 코어 하나하나는 CPU보다 기능은 약하지만 걔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수학 연산만큼은 훨씬 더 많이 할수 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자, 64개의 코어, 64개, 제가 아까 잠깐만 하이레벨로 짚고 넘어간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한 용어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자, 이 GPU가 병렬 코어를 취급하는 방식과 CPU가 병렬 코어를 취급하는 방식과 GPU가 병렬 코어를 취급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병렬의 패러다임이 달라요. CPU는 이거는 외우실 만큼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CPU는 멀티플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패럴리즘의 그 병렬 패러다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멀티플 인스트럭션은 뭐냐면요. 자, 64개의 코어가 서로 다른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크롬 켜고요. 하나는 뭐 이렇게 여러분 다른 거뭐 합니까? 컴퓨터로. 뭐 하나 켜놓고 하나는 워드 켜놓고 각자가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줄여서 MIMD 패럴리즘이라고 하고요. 대신 GPU는 SIMD 패럴리즘입니다. 자, 멀티플 데이터인 건 똑같아요. S는 싱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그만 개의 코어가 자, 여러 그 여기 GPU에 붙어 있는 메모리에 여러 개 코어가 있으면은 서로 다른 메모리의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데 각자는 다 같은 일만 할수 있어요. 싱글 인스트럭션입니다. 여러분들 메모리에 여러 곳에 붙어 있으면서 싱글 인스트럭션 할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쉽게 말하면 뭐 크롬 R, 얘는 크롬 켜고 얘는 R 켜고 이런 거 전혀 못 하고요.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패럴리즘의 대표적인 예제가 매트릭스. 자, 행렬 곱입니다. 왜일까요? 자, A, B 두 매트릭스가 있어요. 자, 얘를 A1부터 AN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AN 트랜스포즈라고 뭐 이렇게 B1 여기는 칼럼 벡터로 뭐 BM 이렇게 BN으로 써봅시다. 여러분 그두 행렬의 곱의 결과는 그 만약에 A가 뭐 N by M이고 B가 N by K이라면은 뭐 AB 곱은 N by K고 여기 각각의 연산이 결과 어떻게 써집니까? 자, 내적 A1 트랜스포즈 B1, 그다음에 A1 트랜스포즈 B2 이런 식으로 써지죠. 자, 행렬 곱의 결과는 그 N by K 매트릭스인데 각각의 연산 결과는 다 내적입니다. 내적 A 트랜스포즈 B. 자, 요거를 싱글 인스트럭션으로 해서 GPU 하나가 요 각각의 연산을 수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 by K 매트릭스를 싹 계산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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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자, 만 개의 코어들이 각자 하나의 엘리먼트씩 붙어가지고 나는 A1과 B1에 내적을 할게. 너는 A1과 B2에 내적을 해. 이렇게 분담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 연산이면은 이 정도의 그 명령이면은 이 정도의 명령은 GPU도 할수 있습니다. 물론 CPU도 할수 있지만요. 하지만 CPU는 비싸니까 이 정도 연산할 수 있는 싼 장치 누구라도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GPU를 이제 행렬 연산에 막 쓰기 시작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조금 더 그래서 GPU를 더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GPU 안에는요, 일단 여기가 이게 GPU 그 코어가 있고요. 여기 옆에 그 GPU가 바로 붙을 수 있는 그 GPU 전용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GPU가 이렇게 있고 안에 보시면은 자 코어들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코어들이 또 이렇게 묶여가지고 또 모듈을 형성하고 있고 그 모듈들이 또 여러 개 있는 방식으로 그만 개의 코어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보자. 조금 그 뭔가 만 개들이 아예 평행하게 쫙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만 개들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82개씩 조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을 만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부르는 그 모듈을 하나 뜯어 보시면 어디 보자. 또 자, 플로팅 포인트 32 있죠? 자, 실수 연산만 잘할 수 있는 그 코어들이 또 있고,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랑 인티저끼리 연산을 또 취할 수 있는 코어들도 있고, 다음에 또, 이거는 딥러닝에 최적화된 또 하드웨어인데, 텐서 코어라고 불리는 또 이렇게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따져보면요. 자, 64개의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이 안에 코어가 82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요 유닛이, 요 전체, 이 GPU에 걸쳐서 8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82개의 스트리밍 프로세스 하나하나 안에, 자, 어디 보자. 64개의 그 부동산 수점 실수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가 64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티저와 플로팅 포인트 가대 연산을 잘 수행할 수 있는 64개의 코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딱 목적이 딱딱딱 뚜렷하죠? CPU처럼 제너럴 퍼포즈가 범용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35.6그 테라플롭스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82개가 있댔죠. 스트리밍 프로세서가 거기에 이 둘이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128개. 그다음에 한 사이클이라는 건그 코어의 한 클럭입니다. 뭐 이렇게 1 그리고 1기가헤르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1기가헤르츠가 사실 주파수죠. 그래서 이 주파수가 한 회에 돌 때마다 그 부동산 수점 연산을 2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에 써 있었던 1.7기가헤르츠가 이 코어의 사양이었죠. 그 말은 헤르츠라는 건 1초에 1.7기가번 그 진동을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 1초에 1.7기가번 진동을 합니다. 얘네들을 다 곱하면은 35.6조 테라플롭스가 되겠습니다. 저라면 이런 것도 면접 문제로 낼것 같아요. 컴퓨터 기본 상식으로 얼마나 알고 있나.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35.6 테라플롭스에서 세지 않은 것 무엇이냐? 자, 이 스페셜한 텐서코어라는 녀석입니다. 어디 보자.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했냐면은 특정 기능에만 집중할수록 그 많은 것다 그러니까 특정 기능에 집중한다는 뜻은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특정 성능만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적당히 그 트레이드오프가 우리의 목적에 맞게 된다면은 뭐 넣을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어쨌건 그 텐서 코어라는 녀석이 주로 수행하는 역할은
요 이렇게 AB 더하기 C, 매트릭스 더하기 매트릭스 곱하기 매트릭스 곱 더하기 매트릭스 연산을 잘할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녀석까지 들어가면은 야요 텐서코어 자체가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1초당 35.6조 번을 훨씬 뛰어넘는 142조 번을 연산을 할수 있어요.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더싼 가격으로 더 많은 걸할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아까 그렸던 그래프에 가성비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이 텐서코어에 맞는 연산을 우리가 정의한 매트릭스 연산을 텐서코어에 맞게 잘 집어넣으면은 그래서 텐서코어를 다 활용할 수 있다면은 더 지수적으로 그 달러당 연산 속도가 끌어올려질 수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GPU에 최적화된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 패럴리즘이 뭐냐? 자, 대표적인 예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모든 아웃풋들이 자, 이거 계산은 이게 코어가 하나씩 붙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코어가 이렇게 싱글 인스트럭션을 합니다. 뭘 해요? A 트랜스포즈 B라는 거 해요. 그 다음에 A, B에 들어갈 것은 뭐다? 각 코어가 자, 첫 번째 코어는 AB에 A에 들어간 녀석, B에 들어간 녀석 이렇게 대입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코어는 A에 들어간 녀석, B에 들어간 녀석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각자가 그만 개가 넘는 코어들의 각자 역할을 나눠서 수행하면은 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결과를 훨씬 빠르게 가지고 올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그러니까 SIMD가 가능한 그 연산 예제는 더 많습니다. 사실 뭐 이거 다른 예제. 사실 이거 자체도 SIMD가 가능합니다. 자, A라는 벡터가 n by 1이고요. B라는 벡터도 n by 1이에요. 두 벡터 더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뭐로 적이냐니까 두 벡터의 합은 각각 성분 간의 합이죠. 자, 그럼 이거 GPU한테 어떻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자, 코어 1번은 위에 두 개에 접근해가지고 둘을 더해. 2번 코어는 두 번째 거 접근해가지고 결과내. 3번 코어는 세 번째 거 접근해가지고 결과내. 그다음에 각각의 코어들이 연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싹 모아주면은 순식간에 아주 긴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둘을 더한 결과를 낼수 있겠죠. 뭔가 사이언스 같기도 하고 엔지니어링 같기도 하고. 이그 주어진 예산 안에서 성능을 짜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금 이 슬라이드에 좀 재미를 느끼신다면은 이렇게 딥러닝뿐만이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 그 설계라던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도 뭐 진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까지 얘기를 한게 엄청나게 그 하드웨어에 깊숙이 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엔지니어가 다 우리가 다저 GPU의 그 하드웨어 특성을 다 알아서 이번에는 내가 RTX 3070을 쓸 거야. RTX 3070에 맞게 코드를 짜야지 이럴까요? 자, 사실 그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꼽혀 있는 하드웨어가 뭐냐,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매트릭스 연산은 우리가 그냥 파이토치에서 잘 정의하기만 하면요, 그거를 우리한테 있는 하드웨어에 맞게 잘 분배해 주는 거는 그 파이토치가 연결하는 쿠다랑, 그다음에 쿠다랑 GPU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파이토치에 그냥 행렬 이거랑 이거 곱하세요 하고 오더 내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다시 써볼게요. 우리는 그냥 파이토치상에서 AB 곱하세요라고 하면은 파이토치가 지가 알아서 자, 파이토치가 지가 알아서 안에서 요거를 쿠다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쿠다라는 거는 그 엔비디아 GPU에 한해서 엔비디아 GPU를 이용한 과학 계산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쿠다 잘 돌려가지고
뭐야 주어진 GPU에 맞게 최적의 그 스케줄링과 연산을 다 수행해줍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만 돌아가는 쿠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기본 일반적으로 다른 GPU에도 모두 쓰일 수 있는 OpenCL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있는데요. 이거는 엔비디아에서는 좀 느리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로 안 쓰는 것 같고, 쿠다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그래서 University of Michigan 기준으로는 Applied GPU Program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 저희 학교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만약에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마 설카포에 있겠죠? 아마 설카포에 뭐 이렇게 아마 대학원 1, 2학년쯤에 뭐 GPU를 이용한 병렬 계산 뭐 이렇게 작게 그좀 계산 과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러 논 과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해서 GPU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 단위 GPU 부품을 점점 쌓아서 얼마나 큰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지 다시 우리가 깊게 들어갔던 거에서 점점점 다시 줌 아웃을 시키겠습니다. 서버에는 보통 GPU 여러 개를 꽂아두죠. 그래서 서버에는 보통 8개의 GPU가 꼽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서버에는 요런 GPU 8개 꼽힌 서버가 엄청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빠른 그 구동과 그 낭비를 막는 스케줄링 같은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공학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스케줄링. 사실 스케줄링 자체는 이뭐 이렇게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스케줄링 말고도 뭐 이렇게 물류라던가 아니면은 또뭐 있죠? 요새 물류라는 말이 아니고 풀필먼트라는 말을 쓰던데. 아무튼 물류는 물론이고 아무튼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기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딥러닝과 가는 별도로 뭔가 자원 분배의 최적화는 상당히 그것과 별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약간은 딴 얘기지만 그래도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GPU 말고도 사실 GPU는 이게 그 컴퓨터에 그래픽도 뿌려줘야 되니까 이게 100% 과학 계산에 올인할 수는 없는 장치예요. 자, 그런데 구글이 뭘 내놨냐면은 굳이 뭐 과학 계산 하는데 굳이 그 컴퓨터 그래픽이랑도 상관할 필요 있냐?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자. 그래서 새로 내놓은 게 텐사 프로세싱 유닛 TPU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그 보통 뭐 뉴럴 액셀레레이션 이렇게 신경 가속 장치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위주로 딥러닝 연산만 특화해서 지원하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TPU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글 클라우드 유닛 쓰시면 이게 TPU를 쓰실 수 있고 아직까지 시중에서 구매할 순 없고 아키텍처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TPU 쓰시면은 일주일 한 시간에 8달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 시간에 8달러 주시면은 1초당 420회의 그 테라플롭스 420조 번의 연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256개로 모아가지고 1초당 잠 패타는 뭐야? 1000조죠? 잠깐만. 그러면은 10경 7000조 번의 연산을 10그 1초당 할수 있는 요 장치는 어디 보자. 가격은 비밀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딥러닝을 가속하기 위한 하드웨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특정 프리딕션 아큐러시의 성능만 높이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딥러닝 자체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주는 그 엔지니어링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야 뭐칩 설계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칩 설계는 아마 전자공학과나 전기공학부에서 그
회로 살기 하시는 분들의 주 전공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파이가 큰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경로로 그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하려 그랬고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 그랬냐? 자,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잘 쓰려면 일단 우리 딴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자, GPU 메모리에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를 포함해서 액티베이션 된 값, 웨이트 모두 올려가지고 GPU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최상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거치지 않고 GPU 메모리에 모든 걸 돌아가게 딱 세팅을 맞춰주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치 사이즈를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다 GPU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배치 사이즈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게 합니다. 왜요? 그 GPU의 메모리 안에 딱딱 들어찰 정도로만 만드는 게그 우리한테는 그 GPU를 쓸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거든요. 자, 잡설이 조금 긴그 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더라도 그냥 약간 알뜰신잡 느낌으로 들어두면 언젠가 도움될 내용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중에 파이토치를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